오셨는데 우리 샌드박스의 시니어 레벨 마케팅이신 김인호 강사님 모시고 미래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50분까지니까 짧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 질의도 하시고 그 진행하겠습니다. 샌드박스 네. 제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표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부탁하셨는데 리더의 글쓰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 주제가 글 잘 쓰는 방법, 청년 리더,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글쓰기 팁 공유인데요. 뭐 제가 좀 글도 좀 쓰고 이래서 그런 것들 꿀팁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다 청년 리더거든요. 이미 청년 리더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지. 그래서 한번 청년 리더가 뭐고 오피니언 리더가 뭘지도 좀 어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하려면 책도 좀 써보고 글도 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글은 계속 쓰고 있었고요. 아마 추 대표님이 제 글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타적 개인주의자라는 책을 냈고요. 올해도 제가 그런 에세이 같은 게 지금 한 100편 정도 모여서 툴을 좀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출판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타적 개인주의자라는 책을 쓰게 된 연유는 저게 저 자체가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잠깐 소개드리겠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자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MZ세대가 다 개인주의자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게 다 회식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항상 술 먹자고 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혼자 밥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일이 좋고 용무만 간단히 무슨 뭐 챙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일하고 저는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소개드리겠지만 저는 샌드박스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자들이 모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신기하게도 이타적인 거,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자인데 어떤 개인주의자일까 생각해보니까 이타적 개인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의 어떤 가치 철학이 좀 들어가 있는 에세이집을 적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기록하고 표현하고 누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고 누적하는 것들을 저는 브런치라는 이제 요즘에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글쓰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요즘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책을 안 읽고 뭐 글쓰기 안 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이 브런치가 잠깐 소개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그 포스팅을 보면서 놀랬던 게 브런치는 작가가 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안 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되려고 하는 좀 약간 문턱을 높여놓은 거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나무나 할 수 있다면 브런치는 그래도 한 단계 턱을 높여놓고 여기에 통과를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나름의 사람들한테는 뭐 동기유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어제까지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브런치에서 글을 적고 있고요.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작가이자 여기를 약간 누적 플랫폼이라고 생각 하고 꾸준하게 제가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필명은 저는 뭐 그냥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커피 한 잔의 여유만큼 어떤 글 자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잠깐 얘기 드리면 저는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나중에 뒤에 옮기겠지만 이것들이 결국 누적이 돼야 되는데 누적이라 하면 단순 누적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내 사고가 확장되고 그리고 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제가 대학생 때 대구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라 불리는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익활동을 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큰 재단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재단 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는 현장에 있던 중심에서 실제로는 이제 현장 밖에서 조금 한 발짝 멀어져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고 제가 처음 했던 사회적 기업은 교육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꼭 교육 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망하는 시선 속에서
보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사회 문제가 저는 뭐 교육 문제밖에 인식 못했지만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어쩌다 공모가 됐습니다. 어공이죠. 어공에서 기간제 같은 개념으로 위촉직을 공모를 해서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투자 기반 콘텐츠 스타트업인데 비영리 스타트업이랑 투자 기업 스타트업은 다른 점이 뭐냐면 비영리는 돈이 없습니다. 뭐 다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투자 기반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몸값을 불려나가면서 계속 돈을 끌어와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직업을 벌써 네 번째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벌써 직업이 4개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그런 걸 통해서 누적되면서도 이 사고가 참 좋았던 건 여러 어떤 거에 매몰되지 않고 점점 더 융합되고 확산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관련돼서 각각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사고의 확장 이런 거예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비영리 스타트업에서는 돈 없이 일해보는 겁니다. 돈 없이 일해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책을 읽게 되면 제로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로의 힘의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 에필로그 같은 거에 그게 나옵니다. 프롤로그에 그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기업 사원들이 모였다. 모였는데 지금 이 예산이 없어갖고 이걸 못하고 있는 그 회의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이 없는 거는 누구한테 빌려오고 저건 어떻게 후원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하고 유유히 그 사람은 떠났다. 그 사람은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영리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없이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없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석사 전공을 이제 사회적 경제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자본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어려운 말이라면 릴레이션십이죠.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관계성으로 사업을 하는 게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저기서 보면 원래는 돈을 주고 거래하던 어떤 뭐 대금을 지급해야 움직이던 어떤 액션들이 실제로 관계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 실제로 여기도 보면 최 대표님과 굉장히 릴레이션십을 같이 해서 여기 아카데미에 오셔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듣고 발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릴레이션십으로 사업을 하는 거가 비영리 스타트업인데 이런 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형 재단인데 기업형 재단은 사실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잘 써야겠죠. 잘 써야 되는 건데 요즘 마케팅 같은 걸 해보면 PR 관점에서 어떻게 잘 쓰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1억을 쓰든 3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써놓고 욕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썼는데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사회공헌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겠지만 그들의 선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기가 이제 계속 펀딩하고 있는 저는 사실 SK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을 다녔었는데 SK그룹이 어떻게 하면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뭐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돈을 잘 쓰는 연습을 했다. 그래서 잘 쓰는 연습을 하려면 사실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지금 무엇이 가장 사회 문제에 핫할까? 실제로 보면 예전에 지금은 또 확 수그러졌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그 소외계층의 생리대 문제가 굉장히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리대 문제를 제가 남성으로서 잘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서치를 안 한다거나 실제로 현장감이 없다면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올라탄다기만 해도 우리는 돈을 써도 정말 잘 쓰는 거죠. 이왕이면 잘 쓰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잠깐 또 어쩌다 공부를 했던 기간 동안에는 법과 제도의 활용인데 실제로 이 법과 제도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활동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육성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제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업이나 우리 생활은 빨리 변화가 되는데 법과 제도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은 빨리 가고 있고 산업은 빨리 가고 있는데 법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사업에 뛰어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참여할 때 상당히 어떤 이것을 못 받쳐주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저는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근데 IMF 때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무능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너무 빨리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뒤에 먹힐 컨텐츠를 쓰면은 이미 뭐 시장은 형성되지도 않은데 그때 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쓰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설령 미래에 50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50년 뒤쯤 한 45년쯤 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죠. 근데 50년 전에 하면은 이거는 실패한 컨텐츠로 남게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고요. 그리고 육성해줄 수 있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입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고요. 제가 마지막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투자 기반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와서는 몸값 불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값 불리기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기반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잘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적자입니다. 모든 걸 하듯이. 저희가 무슨 어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같이 현재 물건을 주고 물건의 제값을 받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적자야. 한 100억쯤 나와 적자가. 근데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이게 50년 뒤는 아닐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3년, 5년 뒤쯤에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설득해서 갖고 오는 거죠. 몸값을 점점 불려나가야 돼요. 이 몸값을 불려나가려면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없지만 있는 척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련돼가지고 조그만 걸 했지만 굉장히 크게 과대 포장하기. 적절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값을 불려나가는 좋은 거고. 실제로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을 발표한 자체가 IR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들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IR이라는 게 결국에는 몸값을 불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한다면은 솔직히 당장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카페를 연다거나 이런 것들이지 카페는 투자는 잘 안 해요. 실제로 하루하루 한 달 또는 길게 잡으면 3개월 정도 수입을 못 내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 이런 스타트업들은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고부가가 된다면 뭐 실제로 이런 사업이 그런 거죠. 뭐 페이스북을 뭐 주커버그가 처음에 몇 명이 창업했는데 뭐 100조가 됐다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 고생하는 것들을 다 이제 부의 가치로서 환산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면서 뭔가 풀리게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적한다는 개념이 단순하게 누적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융합적으로 어떤 사고에 편견이 없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사고가 활발할 때 오피니언 리더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소개에서 다 마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청년 리더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쓰기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순간을 기록하고 적합한 표현을 하되 치환하되 경험을 누적시켜 나가는 일이 좀 정말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뭐 언제든지 Q&A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청년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청년 리더인 거죠. 근데 오피니언 리더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청년 리더는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여러 사회 문제 또는 저희 관심 가지는 뭐 창업 이런 것들을 위해 달려가시는 분들을 모두 청년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행동의 액션을 봤을 때는 리딩을 할 수도 있고 팔로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인 거죠. 그러니까 꼭 제가 뭐 대표라고 청년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와 같이 일하는 동료, 뭐 일종의 다양한 구성원들도 팔로잉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의 청년들이 가진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랑 차이가 뭘까? 오피니언 리더는 그 중에서도 일부 온리 리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리 리딩. 사실
저는 어떤 이제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정치권에 있는 한 정치인이 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로잉을 하면 쉽다, 정치가. 근데 그러면 뽀대가 안 난다. 리딩을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지만, 어렵지만, 그 자체가 정치의 핵심이다. 팔로잉을 하면 너무 쉽다. 얘기 듣고, 오, 그렇군요. 그럼 전 그걸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달자 같은 거죠. 근데 리딩은 이 사람들과 대다수의 다수의 사람들과 어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리딩을 하면서 설득을 해요.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저도 별을 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온리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 리더에서 조금은 더 온리 리딩을 하는 쪽으로 가려면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환으로 글쓰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기록하기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기록하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쓰기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완벽한 문장을 적는 습관이, 근데 이것을, 갑자기 제가, 뭐가 있을까요? 8월 15일 광복절 날 무슨 뭘 느꼈습니다. 근데 12월이 돼서, 지금 돼서, 연말 때, 연말 정리해볼까? 라고 하면서,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그때 여기 갔지? 캘린더 보면 알겠죠? 갔구나. 그 감정을 12월에 옮기려고 해보면, 옮길 수는 있겠죠?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내가 그 감정,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 나서의 어떤 생각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매일 꿈을 꾸거든요. 저는 가끔 그 꿈을 꿀 때, 당연히 하시겠지만, 꿈을 꿔서, 꿈에서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로또인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고서 꿈에서 어떤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맞다. 정말 당황스러운데 왜 이런 꿈을 꿀까 했는데 점심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심지어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망상이 우리가 망각에 돋보이는 거죠, 인간. 그래서 기록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사실 요즘에 그래서 기록하기 자체를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령대가 없고요. 굉장히 할아버님들의 놀이터가 된 거고요. 인스타그램 자체는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이미지를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글을 쓸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보기가 힘듭니다. 제 거를 막 내려야 되죠, 이제 좀. 그다음 눈이 아픕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록하기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확인해서 생각이 바뀌는 지점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로 나아가셔서 글쓰기를 하신다면은 브런치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문턱이 있죠. 문턱을 넘어서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이게 보니까 저는 사실 뭐 한 번만 해서 잘 그 어떤 되는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글을 좀 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그 포스팅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래야 여기 사람들이, 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쓰겠구나 라고 해서 작가 선정을 해준대요. 문턱도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정원은 있겠죠. 그래서 브런치를 굉장히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블로깅도 좋습니다. 블로깅도 자체가 남는 기록의 산물이니까. 실제로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유튜브 자체에 남기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묵해서 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기록을 하되 나중에 항상 내가 챙겨볼 수 있는 것에 기록하기가 먼저 들어갔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이게 이걸 보셔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잘 안 보이네요. 저는 보니까 어제 제가 이 자료 장표를 만들면서 봤는데, 마스크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 오늘 3시에 보니까,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마스크 실내 그걸 이제 해제하는지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거보다 더 빨리 적었습니다. 뭔가 왜 그랬냐, 얼마 전에 가끔 보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민감도가 다시금 올라갔다는 걸 느꼈거든요. 뭔가 마스크가 내려가면, 저는 마스크가 내려가는데 별로 당분 이 근래에는 얘기를 안 듣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려라. 이제는 우리가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그걸 기억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중껑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껑마가 어디서 유래된 건지 찾아봤습니다. e스포츠에서 유래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e스포츠 분야에서 유래됐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서야 중학교를 다니고 계시고, 그 중학교 기말고사 얘기를 적었고, 그리고 옥상권은 제가 요즘 아침마다 경제뉴스를 보는데요. 경제뉴스에서 옥상권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옥상권이 뭐냐면, 옥상의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배달 같은 서비스가 사람이 하는 거에서 스타트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리어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인터셉터가 막 다 옥상으로 이제 배달한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봤을 때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쌉니다. 왜냐면 엄청 위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옥상권이 생기면 위에 있는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상권이란 게 있구나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 주기가 한 3일쯤 돼요. 저도 매일 겪진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막 그렇게 관종은 아니에요. 근데 한 3일쯤 한번 적어보는데 3일 정도 한 번씩 제가 관심 가는 분야, 옥상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요즘에 제가 부산이나 대구 살면서 도시가 소멸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분권이 뭘까? 그러면 지방 분권과 자치가 있으면 소멸이 되나? 소멸을 막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FTX 거래 파산 신청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또 FTX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파산됐는데 과연 이런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적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반성.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죠. 그럼 왜 일어났을까? 뭘 해야 되는가? 그때 그 생각은 솔직하게 저는 항상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어떤 뭐 공공운,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때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서 할 때 회의 때 우리가 이 시간이 무가치하겠지만 공공운이라든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자. 왜 다 보자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아니면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카톡으로 툭 던지고 이거 다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읽어본 사람 다 한 명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같이 보고 같이 공유를 해야 기억에 남는 거지 그때 아니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끝날 때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보면 그때 제가 저때 기말고사 엄마의 기말고사를 왜 적었냐 저는 가서 자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뭘 공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기말고사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대학 때는 그렇게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공부를 하냐 물어봤죠. 이거 어차피 다 틀려도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심지어 거기서는 대부분 다 이제 막 풀이가 전부 다 딸려놓아가지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엄마에 대한 생각, 엄마를 11시 반에 내가 내려다보면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이런 감정, 그 감정을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쓴 게 저 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하프 마라톤을 뛰고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개통철학 뭐 이런 것들 제가 하프 마라톤을 뛰어보니까 그 당시 느꼈던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는 뛰다 보니까 처음 뛰어봤거든요. 처음 뛰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했더니 제가 사실 하프 마라톤 하면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10km밖에 안 뛰어봤어요. 정확하게 런닝머신을 10km밖에 안 뛰어봤거든요. 근데 하프 마라톤이 20km가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프 마라톤에 갔는데 20km인 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20km를 지났는데도 안 끝나는 겁니다. 21.500m인 거죠. 근데 그 마지막 1.5km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하니까 진짜 죽을 뻔했고요. 두 번째는 10km밖에 안 뛰어보니까 이게 힘들 줄 알았는데 무릎이 나가가지고 막 무릎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에 못 뛰겠는 거예요. 한 13km를 넘어가니까 아프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죠. 20km를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10km밖에 안 뛰어봤으니까 아,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못 되겠구나. 그런 개통철학이 생기겠죠. 그런 걸 남겨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사람들한테는 재밌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읽혀지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이 관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막 페이스북 10개씩 쓰고 이런 게 아니라면 이건 직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추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유가 뭐 블로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이거 이 사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개인입니다. 이 사람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아침마다 매일 일어나가지고 경제 뉴스를 계속 포스팅을 해놔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나서 이 회사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면은 그 경제 뉴스가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돼요. 보면은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골자를 놓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나왔겠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경제 뉴스를 다 볼 자신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쭉 나열해 놓거든요. 저는 이 사람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저 이게 경제 뉴스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몰라요. 제가 이거를 꼭대기에 올릴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제가 이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아 이런 흐름대로 가는구나 라고 이 사람의 생각을 팔로잉하고 이 사람은 저를 리딩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하는 건데 저는 뭐 매일까지는 안 말합니다.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매일매일 합니다. 진짜 제가 대단한 사람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경제 상식, 경제적 지식을 되게 팔로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팔로잉 하게끔 리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결국에는 기록하기는 사람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필하면서 리딩을 하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표현학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문해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문해력 문제가 많이 나오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대화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 기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줄임 말이라든지 굉장히 짧은 말로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이미지로 모든 걸 다 표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미지로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냥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 문제는 계속 이제 점점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뛰어넘으셔야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하실 텐데 제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제 걸 봤거든요. 제가 칼럼 같은 걸 옛날에 기구한 걸 찾았습니다. 이거는 북구 행복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기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나름 이제 표현하기 측에서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는데 완벽한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거죠. 결국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몇 가지. 근데 그것을 문장을 완벽하게 처음에 표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주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요 단어.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요 단어가 있겠죠. 여러 개 있습니다.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성질에 있는 것들을 묶으세요. 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 만연체로서 그냥 쉬지도 않고 쭉 쓴다. 그럼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어별로 두세 개 정도의 단어를 비슷한 성질이군, 비슷한 성질이군, 비슷한 성질이군, 마지막에 내가 하고픈 말이군 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가 나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단별로. 그럼 거기를 어떻게 맛깔나게 조사 또는 예시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의외로 괜찮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 이 단어 배치할 때 처음에는 이 세계관 빌드업 같은 건데요. 요즘 뭐 빌드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점점 이게 붐업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 요걸 보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 칼럼에서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논점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단락이 나오겠죠.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은 저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필자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국가가 만능하지 않다는 데 출발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공동체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국가가 만능하면은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제 세계관의 빌드업입니다. 아, 만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정도를 던지고 가는 거죠. 점점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수렴시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또 하나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에서 하는데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가 만능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이 세계 간의 빌드업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확장을 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 중에서 생활문화공동체, 왜냐하면 제 제목이 뭐냐면 공동체인데 공동체 중에서도 생활문화공동체, 그러니까 생활문화공동체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생활문화공동체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 그렇군. 빌드업인 거죠. 그 다음부터 확장인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 중에서 생활문화공동체가 뭘까?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글쓰기에서 어쨌든 완벽한 문장을 갖고 쭉 쓸 때 중요한 거는 예시를 드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로치고 쉽게 말하면 이게 결국 예시,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달락 넘어가면 이건 좀 잘린 건데요. 중간에 제가 중략했습니다. 생활문화 공동체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생활문화 공동체까지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빌드업이 뭐예요?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나오죠. 그리고 쭉쭉 보다가 또 예시를 들죠. 그 밑에 단락에서. 마지막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청년이 찾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 공동체까지 빌드업이 된 거죠. 그럼 생활문화 공동체 하면 뭐가 되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럼 참여는 누가 하면 좋겠냐? 뭐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청년 유출 문화에 심각해지는 요즘 떠나는 청년들을 막고 정주 생활을 이끌어내는 지역 공동체에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이 생활문화 공동체 속에서 세대가, 세대는 누구죠? 기성세대랑 청년을 둘 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에 대한 논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나열하고 우리가 유사한 것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조사로서 연결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뭐 칼럼에 기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제 스스로 해봐도 되지만 스스로 해보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칼럼을 쓰든지 보여주든지 하면은 저의 나름의 검열이 되거든요. 아, 이게 뭔가 완벽한 문장을 쪽팔리게 만들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문장을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년재단이라는 데서 저한테 제가 브런치 글을 보고 의뢰가 오셔서 제가 글을 쓴 건데 이거는 이제 고독사 관련된 건데 제가 고독사 관련된 좀 논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제목이 조금 처음부터 머리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고독한가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게 칼럼입니다. 칼럼인데 이 관련해서 그래서 우린 지금 고독한가에 대한 칼럼을 똑같이 볼게요. 이렇게 안 보이죠? 이거 보시죠. 똑같이 빌드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공감 키워드입니다. 공감 하다가 끝나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고독사의 문제를 접하면서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공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빌드업이죠. 똑같은 겁니다. 빌드업. 결국 하고 싶은 거는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처음 시작을 하자 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이 글이 끝나버려요. 이미 완벽한 문장으로서.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럼 과연 저는 처음에 이 공감이란 걸 내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빌드업인데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나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면도 찾고 고려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청년의 답은 이랬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저는 20대 후반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고 무섭고 두려워요. 이미 저는 사실 상담사로서 여기서 얘기를 딱 보면 이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뭐 해라. 그거 왜 못하냐? 이러는데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인상이 바로 드는 거는 제가 그들을 공감을 쉽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감과에 대해서 뒤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경계해야 될 점을 선민사상.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래로 보고 뭔가 나 당연한 건데 왜 못해 정도까지의 선민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나도 자칫하면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그냥 계속 뭐 힘들어 그냥 일자리 구한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짚고 가는 거야. 근데 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에 대한 같이 비판인 거죠. 고독사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으세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있는 사정이 지금 고독사에 처해 있는 어떤 청년들보다는 여유로울 수도 있고 실제로 학력이 높을 수도 있고 일자리 구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일자리 구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런 문제로서는 접근할 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청년 해결의 출발선에서 공감을 깨우다라고 시작하면서 쭉쭉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청년을 본다면 공감 제스처로 관계를 맺어보자. 그냥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다만 제가 스스로 저는 공감을 잘합니다 라고 하면 이 글이 막강히 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도 저희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 어떻게 빌드업 해 나가는 건지 단락마다 어떤 내가 주요한 키워드를 먼저 적고 단어겠죠. 그 단어를 조사로 막달락에 이어가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그래요. 완벽한 문장.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설령 완벽한 문장이 조금 더 뭐 어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떨어질지라도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도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이유는 앞뒤 문맥 컨텍스트에서 이것들이 이 문장이 더 빛을 발하느냐 죽느냐를 눈으로 보면 알죠. 근데 내가 써보지 않으면 확실히 모릅니다. 내가 두 번째 문장을 완벽한 문장으로 써봤는데 이것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되면서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읽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장이 더 빛나느냐 안 빛나느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려면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 완벽한 문장이 쓰려면 그게 어렵다면 문단별로 단어를 나열해 놓고 단어를 유사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조사로 이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자세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시간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장 비틀기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가질 때 가장 공감을 갖고 글 좀 쓰네 라고 할 때는 머리로 망치를 맞는 기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생각보다 쉽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이렇게 루틴한 것들을 한 번씩 가끔은 재미로라도 문장을 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을 해석해보는 거죠. 저는 이 광고인 중에 박웅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광고를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야근이 많으니까 집에 불만이 많았다. 그랬더니 광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광고를 잘하면 가정을 포기해버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죠. 잘하고 싶으면.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은 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게 똑같아요. 광고를 잘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꼬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정을 포기하려면 왜 광고를 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번 띵을 맞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바보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 그럼 광고를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꼬았긴 꼬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트로서 생각 사고가 왜 나오는지 자기는 광고를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다. 이게 맨 그 논점인데 자기는 광고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랍니다. 광고 카피라이터. 근데 저는 광고의 사명감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잘하고 싶대요. 왜? 그게 내 딸의 등록금이 되니까 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고를 잘하고 싶다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문장 자체가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읽는다거나 강연을 본다거나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문장을 꼬았다.
이미.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야 열심히 하려면 모든 걸 포기하고 해야 돼 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진실일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잘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에 어떤 달려가는 걸 문장을 꿨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도 무슨 말이지? 어 맞아 맞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딸의 등록금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진심을 짓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카피라이트가 왜 저 사람한테 나오는가에 대한 사람이 납득이 되고 아, 이 사람은 저런 카피라이트구나 이런 문장을 꽈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누적하기인데요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을 하자 순간적 기록을 하자 다시금 근데 기록을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누적 축적해 나가야 되죠. 근데 다음에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하기입니다. 표현하기는 여러 가지 제가 짧게나마 팁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봐요. 그래서 그 문장이 어느 단락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 문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앞뒤 문장과 컨텍스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적하기인데요. 누적하기는 결국에는 기록하고 표현해서 누적하는 겁니다. 네, 기록하고 표현해서 누적하는 건데 결국 누적은 단순한 누적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 사업, 확장적 사업화가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비영리 스타트업부터 쭉 오면서 아 이게 뭔가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뭔가 계속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면서 아 저땐 저랬지 이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융합적 사업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년 리더 중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지 그 다음 오피니언 리더가 될지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면 청년 리더는 좀 제너럴한 법이라면 여기 보면 PhD가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박사. 학사는 제너럴한 걸 배우고 석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배우죠. 박사는 점을 배웁니다. 점을 배우면 문제가 뭐냐. 시간을 똑같이 쓰여도 굉장히 이 분야는 정말 자세하게 말했었는데 남 거를 몰라요. 잘.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박사는 그러니까 청년 리더가 오피니언 리더 된다. 그게 꼭 박사, 전문성을 얻어야 되는 건 이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융합하고 누적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른쪽 같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누적할 리스트인데요. 그래서 순간에 앞에 걸 잠깐 더듬어보면 순간의 감정을 완벽한 문장으로 기록한 습관들이 누적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견, 고정관념은 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야겠죠. 그리고 진로직업 스타트업인데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어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돼요. 일정 나이까지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것들에 대한 경험만 갖고 가면 됩니다. 정말로. 돈도 벌고, 돈 받고 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쨌든 그런 진로에 대해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완벽한 걸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90점짜리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공영기획 분야에 들어갔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절대. 그럼 6개월 받고 공영기획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쌓인 겁니다. 딴 데 가면 비슷한 뭐 회계 분야라고 하면 회계 분야의 경험이 쌓였는데 이게 점점 누적되면서 아마 확장적으로 이제 융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주기적으로 이거는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많은 게 아니고요.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든 적든 저랑 비슷해든 배울 사람이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항상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자기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이라도 거기에 몰입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망을 계속 늘려가시는 게 오피니언 리더로서 커나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저는 작은 성공 성취를 이뤄봐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신다. 그럼 결국에는 오피니언 리더는 남들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반응을 보다 보면 조금 이게 많이 쌓여갑니다. 이 쌓여갔을 때 그냥 쌓여만 가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같은 거죠. 인생의 중간 정도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책을 내본다. 독립 출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 더 쉽고요. 그리고 어디에 칼럼 기고를 해본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 검열을 낸다고 했잖아요.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혼자 막 쓰다가
이게 누구한테 보내야 되면 점점 더 문장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것들,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성장합니다. 다시 사람들 다 글 쓰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은 성공을 반드시 취해보셔야 남들의 어떤 판단도 받아보고, 사실 오피니언 리더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막 살다가 남들의 시선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남들의 판단도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정도, 한 가지는 안 해야 되고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좀 부족할 때 조금 추천드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요거를 얘기하고 마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좋은 글쓰기, 여러분들이 청년 리더입니다 이미.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해가는 거는, 오피니언 리더는 only leading입니다. following을 남들한테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리딩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오피니언 리더로 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중에 하나로 글쓰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표현으로 치환해서 표현을 계속 해나가는 완벽한 문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험이 부족된다. 부족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양한 분야 했던 것들을 융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들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남들한테도 리딩을 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 글에 이렇게 반응해? 내 글에 이렇게 동조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셔서 정말 자기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을 하시는 충분히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리더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만큼 반대로 싫어하시는 분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자체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맞으신 분들일 거고, 더 커나가는데 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질 것 생각합니다.